국민의힘은 민주당 몫인 새 국회의장의 덕목으로 중립을 강조했습니다. 성일종 사무총장은 오늘 당회의에서 국민은 의장에게 중립성을 명령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협치의 길을 열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. 성 총장은 의장 경선 기간 벌어진 이른바 명심 경쟁을 거론하며 어떻게 민심이 명심일 수 있겠느냐며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. 전주의 비대위원도 새 의장의 첫 일성은 민주당을 위한 의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장이 되겠다는 다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